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성장세가 보입니다. 할로윈 여기 꼬집게 했던 아이들 엄청 컸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꼬집게 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예쁘게 커서 이제 어젯밤에 봤더니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멀리서 봤는데 저 예뻐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도 이제 가기 전에 물 주고 갔는데 물 반응을 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굵게 나오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퍼플 샴페인이거든요. 이 아이도 2월 24일 날 분갈이를 했었는데 제가 아직 선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줘도 되죠. 보통 요즘은 이제 워낙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물 간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해도 크게 분갈이한 이후에 뿌리 활짝 굉장히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염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물 챙겨서 이두 아이들도 물을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안 줬거든요, 선물을. 분갈이를 제가 언제 했을까요, 이 아이는? 이제 그때 들여온 그 팻말 그대로 있네요. 이 아이도 한 12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줘도 되고, 이제 통통하니까 제가 물을 안 줬는데 간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는 제가 이제 분갈이한 아이들은 여기 원종 콜로라타 저쪽에 제가 이제 물을 주고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아이 이제 물 워낙 통통했던 아이라서 물 반응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루엣도 물을 준 상태로 선물을 줬거든요. 분갈이한 이후에. 그래서 아주 아이가 물 반응을 잘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은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지난번에 분갈이하고 물이 필요했던 아이들 간수를 이제 첫 간수를 하고 또 했던 아이들 2차 간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게 뭐 아이들 뿌리 내리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아이요. 휴밀리스거든요. 이 아이도 수돗물로 좀 틀어서 물을 줬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 내림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그 반응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슈마트라도 마찬가지고요. 요 화분을 좀 제가 바꿔줬었죠. 그래서 이 아이도 반응을 잘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퍼플 딜라이트도 펜타드럼이죠, 여러분. 이 아이도 쪼글거림이 있는데 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 물 반응하는 걸 보고 2차 간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 보고 지나갈게요. 비엘라 젤리가 엄청 키웠는데요. 보니까 얼굴을. 확실히 햇살이 좋고 온도가 높으니까 아이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쪽에 한번 물 간수하는 애들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그냥?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뭘로 이 아이도 간수를 했는데 이제 물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워낙 건강했던 아이들은 물 반응 금방 할것 같아요. 요 마디바도 마찬가지고요. 스아베 오렌스도 물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노마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조이도 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 반응 보면 될것 같아요. 저 기르바의 장미도 그렇고요. 그 춘맹도 꽤 오래됐죠, 여러분. 이 아이도 이제 간수를 했습니다. 이 아이도 물 반응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움직임 없이 요 자리에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얼굴을 저쪽으로 돌리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 플로리디티도 물 반응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들, 요 아이는 분갈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황 보고서 또 2차 간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봤더니 32도입니다, 오늘. 32도고, 이제 봄 햇살이지만,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거리대 아이들, 갈때 제가 여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특히 어제, 일기예보가 있어서 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화상 입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제 밤에는 볼 수가 없고 어제 밤 11시에 왔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조금 이상하네요. 요 아이는 지금 여기 보면 좀 빼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엘리자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작년부터 계속 응애피에 비슷하게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빼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노랗게 뜨기도 하고 좀 달구려고 내놨는데 화상 입은 건 아니거든요. 열화현상인가요? 이렇게 빨갛게, 아주 노랗게 변한 게 안으로 좀 빼보고 다른 아이들 한번 영상을 담아볼게요. 여기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그 유아예요. 아, 요 셋업유 오로라가요. 아, 이렇게 햇빛에 나갈 때 이런 빛감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가지고 예쁘네요. 굉장히 예쁘죠. 초담스러우면 예쁠 텐데 저는 이 상태로 키우려고요. 이 셋업유도 햇빛에 나갈 때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네요. 확실히 아무리 뭐 LED 등 겨울에 또 생장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만큼 좋은 빛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일 만에 봤더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예쁘죠. 여기도 스타버스 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스타버스 금도 예쁘고, 그 다음에 멕시코 폴데시스도 상큼하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빛에 의해서 아이가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어젯밤에 제가 한번 물 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물 반응을 살짝 하고, 반응은 다 했어요, 여러분. 물 반응을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그 살구 미인금도요, 비를 맞, 아, 저 물을 준 뒤에 또 햇살 밖으로 나와야 아이가 이렇게 또 통통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햇살 나오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햇빛에 나올 때 예뻐지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아이는 별로가 생각이 안 나. 오랜만에 봤더니 온슬로우입니다. 예, 온슬로우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핑크 레이디도, 예쁜데요. 여기 날씨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로즈도요, 분갈이 했었는데 선물을 줬더니요, 살짝 지금 생장수 부근, 이제 얼굴이 펴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기 전에 제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을 해서 좀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요 아이 보실까요, 여러분? 요 창다요. SP 창이 어젯밤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뒤로 희번덕거립니다. 뒤로 넘어져 저기 치마를 입고, 그래서 이 아이를 햇빛에 좀 내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창다육도요, 햇빛에 노출을 안 시키면 이렇게 희번덕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뺐습니다. 요건 꽃이네요. 지난번에 자고 온줄 알았더니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이도 꽃대가 지금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에는 크게 화상 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집을 비울 때 효니 다육님께서 댓글에 이제 이렇게 차광을 해줬는데도 아이들 좀 화상 입은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염려를 했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뿌리 활착이 안 됐네요. 라자가 금. 그래서 염려를 했었는데 크게 여기는 아직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커스도 크게 이상이 없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베란다 안에 그 창문 앞에서 햇빛 적응을 해서 그런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없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예, 여러분, 백봉입니다. 백봉도 예,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무거운 둥이고, 또 생장등 밑에 있었거든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그런지 괜찮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백봉이요, 햇빛에 나갈 때좀 아이가 얼굴이 좀 작아지고 다부져지는 것 같아요. 오늘 동네 언니가 같이 다육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픈을 안 해주세요. 저기 한번 영상 담자 그래도. 근데 예쁜 백봉을 데려왔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언젠가.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로망도 예쁘고, 레드 환타지에도 크게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길바도 지난번에 가기 전에 제가 물을 살짝 주워왔거든요. 반응했어요, 여러분. 반응하고, 그리고 레드왁스도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애니콜인데, 위에서 보면 거의 얼굴이 좀 대동소이하죠, 여러분. 크게, 아이들이 뭐 다른 아이 같지 않고, 한 아이 같죠.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이 거의 얼굴이 비등비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미인 종류로 밑으로 문스톤하고, 여기 유럽 미인을 밑에 놨는데요. 저희도 이제 달궈야 될것 같아요. 이 립스틱도 가기 전에 물을 좀 뿌려주고 갔거든요. 너무 물마름이 심해서 그랬더니, 아이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환희다육님 그, 제가 채널에서 산 거거든요. 예전에 그, 다른 분이 영상 소개할 때. 예쁘죠, 여러분? 어우, 여기는 뭐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보스. 이 아이도 빨갛고 굉장히 예쁜 아이였는데 작년에 몸살했거든요.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햇빛에 닮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림도 물 반응했어요, 여러분. 물 반응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실라이도 물 반응하고, 야, 역시 보면 아이들이 이 태양빛이
태아빛만큼 좋은 빛이 없는 것 같아요. 가시광선이 이 아이들 강합성도 돕는다고 하더니 정말 뿌리도 활착이 잘 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실라이나 이런 애들 다 다시 분갈이 한 건데 세상에 짝짝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호빗 땅에는요, 여기 성장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변경은 조금 노래지는 것 같지요, 여러분. 올해는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내놨는데, 예, 그렇게 3일 전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메이징은 풀이 활착이 조금 덜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차오르는 게 보이죠? 예쁩니다. 아이고야, 파랑새도 이쁘고요. 다 이쁜데요, 여기 보면. 예, 이 아이는 히뚜루란 아이거든요. 아, 예쁘다. 다 이쁘죠. 이 아이는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별한 게 생각이 안 나. 아, 프리티예요, 여러분. 프리티, 원종 프리티. 핑크 프리티와 같이 이렇게 심어놨었는데 아이들 좀 성장하는 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만능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도요 어제 제가 물을 줬거든요. 간수를 했는데 물반응을 했습니다. 아이 확실히 물반응 되게 잘하고 뿌리 내림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분갈이 하면 한 일주일 후에 저도 크게 인상이 없겠는데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마드레 내시고요. 이 아이도 여러분 꿀벅지예요. 어느 요 하나 키우다가 예뻐서 두 아이 데려다가 합식한 겁니다. 아, 요 아이가 프릴이 있고 좀 매력 있습니다. 요 아이가 은근히. 그리고 여기 뉘에네 진주도 다시 심었는데요. 물 반응은 하긴 했는데 아직 뿌리 활착은 정확하게 안된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기 워낙 햇빛이 좋아서 아이들 뿌리 활착 잘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제스타 요 아이도 물을 줬는데요. 물 반응을 잘하고 여기 이제 뿌리 활착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예쁜 화분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요. 화면이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분갈이 한 이후로 이제 물간수 했고 또 이제 조금씩 물말을 좀 반응 보고 이제 이미 이제 물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물을 좀 충분하게 보충을 해도 되는데 또 내일 마침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오전 오후에 60%의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아이들 여기에 그냥 한 번씩 비를 맞춰도 될것 같은데요. 비를 맞추고 이제 또 문제가요. 꽃샘추위가 월요일부터 옵니다. 마이너스 3도로 떨어져요. 오늘 지금 거리대 온도가 32도인데 또 온도가 거의 한 36도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보통 이제 식물들이요. 이런 때 꽃샘추위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 맞추고 안으로 들였다가 또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서서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자리 배치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창대육도 일부는 안에 있고 또 웃자람이 있는 아이들은 웃자람 있는 아이대로 또 한쪽으로 몰아 넣어서 아이들을 자리 배치를 좀 해야지. 그렇지. 아, 여기 손이 나오죠. 자리 배치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성장도 잘하고 또 이제 좀 웃자람이 덜한 아이들은 여러분 그냥 또 안에다가 아까 그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선반에 그냥 놓고서 그대로 문 열어놓고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있죠. 이 보라돌이 이런 아이들 특히 이런 아이들은 프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밖으로 빼야 좋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스타버스 이런 아이들도 밖으로 빼야 예쁘고 창다육은 좀 안에서 있어도 괜찮을 법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비 맞추고 모레 영하로 떨어질 때는 안으로 들이고 다시 자리를 재배치시켜서 아이들을 이제 정말 이제 그대로 아이들 여기서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 보고요. 영하 3도라고 하더라도 신문지 덮어놔도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상황, 낮 기온이 올라가면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일반 식물도 또 냉해 피해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 새싹이 올라왔다가 작물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고서 아이들 관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저희 집은 대부분 묵은둥이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분이 젖었죠. 저희 집은 비를 맞출 거면 맞추면 이제 일요일 날 비를 맞추기 때문에 화분이 젖어 있으면 이제 지난번에 잘못된 러우 철화처럼 아이들 위험이 요소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안으로 들여서 비를 충분히 이제 봄비는 좋으니까 봄비 맞추고 이제 다시 아이들 자리 배치해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쭉 놔도 되는데 비가 온다고 하고
또 이제 꽃샘추위 영하로 마이너스 3도로 온도가 거의 뭐 35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이들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상 아이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영상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